DMZ가 뭔지 알아요? 라는 질문으로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시작되고 모두가 집중한 가운데 DMZ가 지닌 사전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더해집니다. 무엇인지 정말 기억 속 정말 신선한 장소로 간직할 거예요, 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DMZ와 문화 정치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의 첫 화두는 BTS,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BTS의 이 가사를 보면 전부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공감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실 DMZ에서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음악회를 열면 뭐 그게 오케스트라가 됐든 이런 대규모 대중공연이 됐든 이런 걸 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세계적인 울림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So it's a remarkable phenomenon that this is happening, but it's not just BTS. There's been now a whole interest in Korean music generally within the UK. This is an exciting moment and leads to the possibility of a lot more cooperation between the UK and Korea, I think, and South Korea, you know. 문화예술이 가진 힘을 통해 하나 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는 것. 연사로 나선 박원순 시장은 평화와 통일이 쉽지 않지만 민간 교류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가 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회담도 중요하고 군사적 회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결국은 그 민간 교류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정을 쌓아가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음악이나 예술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I want to tell you that it's not just the Korean people that want the US and North Korea talks to continue. Everybody wants the two sides to meet and to talk and are eagerly awaiting for it so that it will eventually happen. And I hope talks to leading to peace will take place again soon. 한 시간 남짓한 짧고도 긴 대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평화였습니다. 전 세계 음악인이 모여 평화를 노래하는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철원 무대에서 3일간 축제를 이어갑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